Story do Gomes.이번 고민은 수원 영통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제 리모델링이 된다고 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24평 시세가 5억 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억 후반대 거래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억 넘게 떨어진 것 같네요. 그래서 시세가 높을 때 매수를 해서 대출이 2억 정도나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좀 이자 부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보유를 해야 될까 아니면 팔아야 될까 이거를 좀 보셨는데요. 좀 이런 분들에게 약간의 희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주택가격 상한이 9억까지는 대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대출 한도도 5억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연소득 한도가 7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좀 폐지가 된다고 하니까 좀 소득이 높으신 분들도 이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금리가 4%대로 고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2억 정도 이제 빌리셨다고 하면은 그래도 많이 지금 7, 8% 정도가 주담대 금리로 갔을 때는 절반 정도로 이제 이자 부담이 좀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처음에 주택을 취득하시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받으실 수가 있지만 중간에 이제 대환을 하시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임차보증금 돌려주려고 이제 주담대 받으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다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이제 금리가 막 오르는 시기에는 사실 이제 내가 이제 대출을 받아서 큰 집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을 활용해서 소액 투자를 하는 경우가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주택 자체가 지금 3억 후반대 거래가 이루어질 정도이니까 사실 이제 뭐 갭 투자로 하면 1억에서 2억 사이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오늘 오르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소액 투자가 가능한 물건들이 좀 유망한 것으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이게 전세를 주신 건지 아니면은 직접 실거주를 하시는 건지는 조금 불분명하긴 한데요. 만약에 전세를 주셨다라고 하면 이제 규제 지역에서는 2년 동안 실거주를 하셔야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죠. 상생 임대인 제도라는 게 있어서 이제 내가 직접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에게 어떤 혜택을 부여하면 그러면 이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걸로 봐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건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양도 시점에만 1가구 1주택이면 되고요. 그리고 임대료를 직전 계약에 비해서 5% 이내로만 올리시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그리고 새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2년 이상 유지를 하면 이제 실거주를 한 것과 같은 이제 효과를 줘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셔서 뭐 이런 제도들을 좀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